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섬 이야기 네 번째 강의. 요 지난번까지 그 연평도 조기하고 그 다음에 꽃게, 그 다음에 그 조기의 이제 그 루트, 뭐 로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문도, 보름도, 아차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서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이른바 이제 저 최북쪽에 있는 데인데 우리가 보통 서해오도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주제는 대청도 홍어입니다. 자, 홍어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데가 어디죠? 당연히 흑산도죠. 그죠? 그럼 왜 이제 홍어, 대청도 홍어 얘기를 할까? 이제 이 얘기인데, 오늘 좀 재미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뭐 기본 상식 몇 개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죠. 홍어, 그 다음에 뭐 참홍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홍어는 보통 이게 수심이 한 30에서 한 200m 정도에서 자라고, 온도는 한 5도에서 15도. 그러니까 이제 냉수성이라고 하죠. 차가운 물에서 자라는 어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새우와 어류, 연체동물 같은 게 주 먹이가 되고, 그럼 홍어가 우리나라만 나냐면 그렇지는 않고 일본이나 뭐 동해 쪽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어의 종류는 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그 홍어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홍어를 90년대 이전에는 통계학적으로 가오리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해수청이나 해수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불렀던 거고, 이제 이 통계청으로 이제 이 통계가 넘어가면서 이제 91년부터 2010년까지는 가오리에다가 홍어류, 그러니까 홍어 일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통계청 다시 분류가 되면서 2010년부터는 참홍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명이 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홍어 하면 가오리, 그 다음에 홍어류, 그 다음에 참홍어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뭐 시장에서, 주변에서 가오리, 가오리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홍어 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은 홍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한번 잠깐 안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어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당연히 흑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홍어에 그 하면 떠오르는 데가 이제 흑산도인데, 사실 홍어는 원래 흑산도가 아니고, 흑산도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흑산도가 있고, 흑산도를 중심으로 그 바로 위에 있는 다물도라고 하는 데가 원래 홍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데요. 그러니까 그 흑산도 홍어, 흑산도보다는 다물도가 이제 더 이제 그 홍어가 많이 잡혔던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잘 뭐 이해가 처음이실 건데, 대청도 이러면 홍어의 주산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홍어 이러면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대청도가 주산지고 대청도가 가장 많이 잡혔던 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청도는 옛날부터 홍어잡이로 굉장히 유명했던 어장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청도는 여기 지금 보시면 소청도가 있고 대청도인데, 대청도는 1920년, 30년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포경선을 운항했던 데예요. 포경선이면 고래죠. 그죠? 고래를 한 150에서 한 200마리 잡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의 깊이가 한 50m에서 한 7, 80m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 삼치, 놀래미, 그 다음에 우럭, 뭐 꽃게, 민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풍부한 어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이 홍어가 대청도에서 워낙 많이 잡히고 그러다가 1975년도에 대청도에 사시는 분들이, 어업하시는 분들이 이 홍어 잡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한 거를 흑산도에 전해줘서, 흑산도에서 홍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됐고, 흑산도가 홍어 잡이의 중심지로 이제 부상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청도 사람들이 그 홍어 잡는 방법을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서 혁신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75년경에 80년경 이때 사이에
이제 흑산도에 전해졌던 거고, 흑산도가 그때부터 이제 홍어잡이의 가장 중심지가 됐던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뭐 이렇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왼쪽이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NLL이 있고, NLL선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에서 보통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간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멀은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직접 못 나가니까 인천항에서 나갔다가 공해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되죠. 배를 타고. 인천 시민은 원래는 저 편도가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인천 시민은 70%까지 저기 DC가 돼서 한 2만 원대면 갑니다. 그래서 왕복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갑니다. 12만 원 정도 되는 거를 한 3만 원 왕복이 정도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인천 시민들에게 할인되는 적이 없을 때 저희들은 이제 6만 원 정도 내고 이제 여기를 놀러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6만 원 정도 되면 그 당시 제주도를 가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돈 가지고 제주도 가지 왜 대청도 가고 소청도 갔냐 뭐 이제 이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 못지않게 정말 좋은 데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여기 인구를 잠깐 볼게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면 백령도는 5,228명, 그러니까 가구 수는 3,000 가구 정도 되죠. 평균 2명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청도는 1,240명 정도가 되고, 소청도는 한 238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니까 이것보다는 약간 적겠죠, 그죠? 예, 주민등록상에 등재는 해놓고 이제 바깥에 육지에 나와 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군인들은 빠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백령도 같은 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군인까지 포함한 한 9천 명 이렇게 돼서 이게 충분한 자적 도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청, 대청, 백령도를 묶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고, 옛날에는 배가 그 해주로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쪽으로 다녔고, 이 자체가 이렇게 세 개의 섬을 이제 돌아다니는 배가 있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죠. 그래서 생활이 되게 불편한데, 그래서 인천에서 한번 가서 대청도, 소청도 내리고, 그 다음에 백령도 내리죠. 그러니까 그럼 물건도 그렇게 생활 필수품도 이제 그렇게 사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박남준 시장님이 소청도 주민들이 이제 박남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섬 세 개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차도선이라고 그러는데, 차도 배에다 싣고 이렇게 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건의를 해서 그게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같은 생활권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백령도 가셨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대청도 가시고 그 다음에 소청도 구경하실 수 있는 건데, 현재는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고 이 소청도에는 저기 100원짜리 버스가 하나, 마을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기사를 두고 차도 두고 이렇게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탈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이 옹진군의 1호 버스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충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사례인데, 이제 인천은 이 소청도가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언제든지 마을 버스를 이제 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2호 버스가 이작도에 있는 겁니다.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작도에 가면 그게 뭐 신기하고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2호입니다. 이 옹진 쪽에서의 마을 버스는 바로 여기 소청도에서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 것이 1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은철 전 이장님이 건의해서 만드신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뭐 조만간에 이제 백령도에 이제 그 민간 비행기가 다닌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이제 계획 중이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해 5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통칭 그냥 흔히. 그러면 서해 5도라고 이제 부르면 서해 5도가 어디 포함될까요? 자,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일단은 저쪽에 백령도는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청도, 소청도가 되겠죠. 그럼 3개는 되죠. 그 다음에 4개, 연평도 되죠. 자, 그럼 4개까지 되죠.
그 서해 오도니가 다섯 가지, 다섯 개죠, 그죠? 그 하나는 어디예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이제 인천섬 강의를 몇 번 하면서 이걸 좀 퀴즈로 내면 맞추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올 봄에 그 청년들이 많은 데 가서 이 강의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냈더니 한 분이 정확히 맞췄어요. 그 어떻게 맞췄냐니까 그분이 그 섬에 근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해병대로. 이게. 그래서 이제 아우 너무 신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요 자료는 1953년도에 제작된 건데 한국 정전 협정 제2권 지도편에 1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미국 국립문서 뭐 기록 관리청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인터넷에 떠 있어요. 제가 찾은 거고 뭐 거기 몰래 들어가서 한 건 아닌 거고 이게 거기 자료가 있어서 그 휴전 협정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가 소상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뭐 한자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제일 위에 백령도, 두 번째 대청도, 세 번째 소청도, 섬이 세 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연평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연평도, 소연평도가 그냥 연평도 하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도라고 지난번에 보름도에 말씀드렸죠. 우도가 서해 5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엔군하고 북한하고 중국군하고 이제 그 양쪽 정전 당사자들이 모여서 휴전협정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휴전협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륙 쪽에 이 육지 쪽에는 그 현재 휴전하던 날 그 군인이 점령하는 걸 자기 땅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닷가의 길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난항을 겪는 거예요. 북한 쪽에서는 시페리를 주장해요. 이 땅으로부터 시페리가 자기네 거다. 이런 거. 유엔군은 아, 그렇진 않다. 사메리다. 이래서. 그래서 사메리, 시페리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를 많이 이제 하다가 결렬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이쪽에 있는 이 해상북리선은 얘기를 안 하고 이쪽에는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되냐면 이 38선은 이 해주 위에 있는 건데 해주 근처에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거는 38선을 그으면 이제 이쪽으로 38선을 중심으로 하면 다 이쪽이 우리나라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은 그 6.25 전쟁 전 6월 24일 날 점령했던 사람들이 주둔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북한 쪽이 되겠죠. 이걸 계속 했으면 이게 다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은 이, 그렇지만 이 바다에 있는 서해 5도, 섬 다섯 개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해 5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여기다 이제 NLL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북쪽 이상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 NLL을 그 북한 쪽이나 그 저 중공군 그쪽에 이렇게 상대편에 통과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유효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들이 그런 거예요. 서로 합의 본 건 아니고 그냥 자의적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이게 선을 긋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있으신 분들은 이 요거와 평화협정과 또 요 휴전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이면에 자료들도 많고 연구된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보시면 좋겠고 현재 우리는 서해 5도를 중심으로 가장 이제 이건 다 한국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함박도가 바로 요거예요. 얼마 전에 뭐 북한기가 보이니 우리 땅이니 아니니 뭐 강화에 강화 그 주소는 강화로 돼 있니 안 돼 있니 뭐 이런데 사실은 그거는 서해 5도에 들어가진 않아요. 예, 엄격하게 따지면 그거는 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약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서해 5도는 우도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다. 다섯 개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주제로 넘어올게요. 현재 그 대청도에 그럼 조기하고 홍어가 많이 잡혔고 그게 여기 이제 손문암이라고 하는 그 대청도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직접 배를 운영하셨고 이제 기억이 있으신 분 중에 하나예요.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이제 하루 가고 이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홍어를 어떻게 잡았냐면 그 홍어를 잡기 전에 먼저 놀래미를 잡아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 되니까. 그 놀래미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놀래미를 잡아서 그 미끼에다가 바늘에다가 이제 놀래미를 잘라서 이제 일방적으로 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이제 배 낚시할 때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장주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식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바다에 바늘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잡아, 그 바늘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고기가 걸렸으면 고기는 따로 담아놓고 다시 이제 그 미끼를 다시 끼고 또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리 작업하기 전에 놀래미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놀래미 잡아 잘라서 또 뭐 해야 돼요? 거기다가 바늘에 또 껴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배 타고 나가서 그걸 다시 바늘을 끌어올렸다가 고기 잡힌 건 띄워놓고 다시 또 미끼를 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품도 많이 들어가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장준학이 일반적으로 이제 잡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67년도인가 66년도 그 이 손문암 어르신의 말씀이면 66년도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배워온 방식으로 이런 이제 이런 유사한 방식이 있었는데 북한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넘어오신 북한 사람인데 이분이 대청도에 한번 와서 외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와서 그 홍어를 잡는데 그 미끼 없이 그냥 빈 아니 미끼가 아니라 미끼 없이 그냥 빈 바늘만 쭉 던져놓고 그냥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냥 그 홍어를 잡는 방식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이제 정신병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미끼도 없이 무슨 고기를 잡냐고. 현재 우리가 낚시하는 건 좀 똑같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바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스텐이라서 저기가 돼요. 오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바늘을 쭉 여러 개 이제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은 뭐냐면 이 장준학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바늘에다가 놀래미를 껴 놓으면 홍어가 움직이다 그걸 따먹어서 이렇게 이제 잡는 그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준학, 이건 이제 건준학, 걸락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네에서는 걸락이라고 그래요. 건준학 방식은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쭉 스텐으로 된 이 바늘을 쫙 깔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홍어가 지나가다가 저게 걸려요. 그럼 한두 개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걸리려고 막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움직이다 보면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이 바늘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는 방식이 아니라 잡는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홍어는 때려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런 홍어는 특이한 게 비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늘에 여러 가지 껴도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홍어는 그 다른 거는 고기가 이렇게 끼면은 상처가 나서 이제 이게 썩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잡혀도 그냥 홍어는 그대로 이제 섞어 있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건준학 방식이다, 이렇게 빈낚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일대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어잡이 방식의 어업 방식에서 일대 혁신이 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 미끼를 끼지 않으니까 미끼 잡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이 없어도 되니까 시간 경제적으로 인건비 안 줘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건준학 방식은 한번 투척하면 3, 4일 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건져내도 되니까 물때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낚시 방식은 물때가 파도가 세면 이제 못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이제 던져놓고 그냥 잡으면 되는 것들이죠.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업 시간도 증가되고 이제 이 어획량은 이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기존의 방식보다 한 7배, 10배 정도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홍어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이제 이게 이제 건준학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대청도 사람들은 저기를, 홍어를 그래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긴 하는데. 왜냐하면 대청도, 수청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민어, 조기, 고래, 우럭, 뭐 놀래미, 꽃게 뭐 이런 다양한 고기 뭐 그다음에 뭐 고래 이런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홍어가 여기서는 크게 잘 먹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잡았다가 냉장고에 놓고 약간 꾸들꾸들해지면 그냥 먹는 정도. 그다음에 그냥 끓여 먹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고급 어종으로 여기 대청도에서는 속하지 않는 거. 이거보다 더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사실 이 인천 앞바다에서 가장 현재도 그 낚시가 제일 잘 되고 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 데가 여기 대청도하고 소청도예요. 다음 시간엔 제가 이제 낚시 가서 잡은 여기 우럭 54cm나 뭐 60cm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홍어를 무작위 잡았어요. 잡아서 이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변가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두어물을 해 놓고 그 돌로 이제 이렇게 싸놨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말려가지고 이걸 배에다 가을에 싣고 군사이나 영광 법성포까지 직접 내려가서 쌀이나 부식으로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한 거예요. 이 대청도하고 소청도는 1년에 한 5개월 정도밖에 식량 자급이 안 돼요. 워낙 이제 저기가 땅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오는 거죠. 어떤 때는 뭐 고무신하고 바꿔오기도 하고, 뭐 실도 바꿔오고, 여자들 꽃신도 바꿔오고,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물물교환했던 얘기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아주 재미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홍어 10마리에 보통 좁쌀 한 가마. 그러니까 홍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가 흉년이 들으면 홍어 15마리에 뭐 좁쌀 한 가마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어가 이렇게 건준학 방식으로 홍어를 잡기 시작하니까 아무 때나 가서 낮에 가서 이제 그냥 낮에 가서 그 바늘을 뿌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 밤에 그냥 가서 이제 걷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야간 조업도 가능하게 되고 NLL 그 근처까지 올라가서 조업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NLL 근처가 깊이가 50cm 정도 되는, 50m 정도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고기가 잘 나오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대청도, 소청도하고 기린도 사이 NLL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고기가 잘 나오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원래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제 대청도, 소청도 사이에 여기 NLL이 있고, 여기 기린도인데, 요쪽 분야가, 요쪽 부분이 고기가 아주 잘 나오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연평도처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수원호가 납북되고 납치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67년, 68년도에 이제 여기도 얼어저지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로 올라가서 잡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조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업금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벌금도 내고 면허정지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그 아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구속도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손문암 어르신은 한 번은 잡아가지고 순신전한테 이제 붙들려서 몽둥이로 빠따로 맞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답니다. 많이 이제 맞고 뭐 아는 사이니까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홍어가 굉장히 많이 잡혀. 그래가지고 이제 건준학 방식으로 이제 하니까 엄청 많이 잡혀. 그런데 이게 이제 잡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잡고 이러다 보니까 NLL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어저지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잡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잡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 이거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대청도에서 잡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중요한데 대청도에 사시던 송명섭 씨가 75년도 그 다음에 김상렬 씨는 김상렬 어르신은 지금 1980년 살아계시는데 그 80년도 그 다음에 뭐 광성호, 대성호가 이제 전라도의 흑산도로 이주를 가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얼어저지선 때문에 많이 못 잡는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야 그 흑산도에 그 홍어가 잘 나오더라. 이래서 이 사람들이 가요. 가서 보니까 흑산도는 그당 그 75년도까지도 뭐예요? 기존의 장준학 방식으로. 놀래미 잡아서 미끼 껴서 잡는 이런 방식으로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그거는 아주 옛날 거야. 그 새로운 혁신 방법을 이분들이 가르쳐준 거죠. 어구어법을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7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80년대 이제 그 흑산도에 홍어가 엄청 많이 잡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잡히냐 하면 바로 송명섭 씨, 김상렬 씨 이런 분들이 거기 흑산도에 이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준 방법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대 혁신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흑산도가 이제 그 홍어의 중심지로 이제 부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그 김상렬 어르신은 아마 아직도 흑산도에 사시고요. 몇 분은 충남으로 이제 가신 분도 있고 몇 분은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지금 대청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이제 그분들 이제 인터뷰를 좀 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 더 재미난 이 있으면 소상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고 1980년대 되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1970년대, 80년대는 70년대 말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고기가 별로 안 잡혀요. 6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 고기를 잡으러 어디까지 가냐면 양쯔강 이남까지 이제 그걸 동중국회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고서 이제 주로 뭐 병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잡는 거죠. 이제 갈치 뭐 조기 뭐 이런 걸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는 건데 80년대 그 저인망 어선들이 이제 인천에서 별로 갈 데가 없는데 홍어가 되게 많이 난다고 소문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대청도에 있는 배들이 흑산도로 이주해 가니까 거긴 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인망 어선을 가지고 홍어잡이 끌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저인망 어선은 이렇게 양쪽에 배를 가지고 끌어들이는 방,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인망 어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홍어가 곧 고갈되기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인망 어법은 뭐냐면 바닥에 새끼까지 전부 잡아가니까 더 이상 고기가 이게 많이 잡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의 이제 싹쓸이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 배에 이제 GPS가 도입되니까 또 다시 이제 홍어잡이를 이제 또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들이죠. 그 홍어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잡다 보니까 90년대 잡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그냥 통발이라고 통발 방식이죠. 그냥 쭉 던져놓고 들어가도록 요즘에 장어 잡는 방식인지 이런 통발인데 이걸 해가지고 통발 쭉 뿌려놓고 그냥 다시 그 이제 홍어를 잡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통발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발은 꽃게도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연평도도 이제 이런 꽃게 방식으로 이제 이 통발을 좀 잡고 그러는데 이 통발은 이게 바닥에 이렇게 물 따라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 바닥을 다 바닷속을 다 완전 오염시키고 오염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쪽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통발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 이후부터 어장이 황폐화돼서 홍어는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은철 그 이제 소청도의 전 이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분이 90년대에 바로 이제 이런 통발을 이용한 이런 이제 그 홍어를 잡으셨던 거고 그 이전에는 그 저기를 가셔가지고 흑산도 가셔가지고 홍어 잡았던 이런 기억이 있으신 분입니다니까.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그 대청도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분들의 증언에 이제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진짜로 홍어가 그 인천 그 대청도가 주산지고 더 많이 나냐 그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편의상 홍어하고 참홍어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어획량으로 이제 본 거고 톤을 나눠서 본 겁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은 인천의 총합계가 되는 거예요. 91년도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빨간색은 전남 총 합계가 되는 것들이죠. 그 9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390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인천이. 그런데 뭐 그 전남 같은 데는 뭐 한 1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이죠. 90년대부터 2000년 되기 전까지 엄청 많이 잡았던 거죠. 근데 2000년이 되고부터 2008년, 9년, 10년까지는 홍어가 거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안 나오니까 수입을 하겠죠. 근데 마침 또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이때부터 홍어가 그 정권에 맞게 이제 그 아주 귀한 이제 귀한 음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이제 수입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현재 쭉 보면 아직까지도 인천이 전남보다 헐끈 홍어가 많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8년은 예를 들면 534톤이 인천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남은 526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남보다는 헐끈 더 많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증명해 주는 거고 이건 이제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와서 이제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도표 그러면 전남하고 인천을 100으로 두 개 합산해서 100으로 놨을 때 그럼 점유율을 좀 본 겁니다. 파란 색깔이 인천에서 잡힌 홍어가 되겠고 붉은색은 전남이 잡힌 홍어가 되겠죠. 두 개 합치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90년대부터 2000년대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인천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90% 이상을 다 잡은 거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그 전남에 좀 잡힌 거고 최근에는 약간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50% 이상 넘게 인천에 잡힌 이런 이제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도시를 비교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세분을 해서 홍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어류 그다음에 가오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홍어는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0년도 같은 경우
인천이 395톤이었는데 전남이 182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018년 정도로 보면 인천은 277톤이고 그다음에 전남이 조금 많아요. 참홍어는 그래서 325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참홍어다 이러면 그 흑산도 홍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인천에서도 많이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고 그 아래는 홍어류입니다. 참홍어 말고 홍어류, 홍어 일반인데 여기도 보면 인천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편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와져 있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문이나 영화, TV나 이런 데서 보면 그 건준학 방식의 뭐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거고 그게 흑산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렇게 아나운서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대청도 사람들이 그 흑산도에 전해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시면 좋겠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홍어가 많이 잡히 이제 80년대 90년대 홍어가 워낙 많이 잡히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저인망 어선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GPS가 등장해서 홍어를 많이 잡고 이러다 보니까 홍어가 없어져 이제 거의 싹쓸이 돼서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고 때마침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집권하면서 홍어가 아주 귀한 정권 음식으로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담내용으로 선물용으로 이제 이런 귀한 것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홍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어를 수입해 오는 거죠. 처음엔 중국산, 미국산, 그다음에 칠레산. 요즘에 칠레산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원양어선에 의해서 그 이제 이건 국내산이 없어지니까 여기 200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는 거의 그 홍어가 거의 안 잡히죠.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양어선이 2000년부터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붉은색은 이제 원양어선이 증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국내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회색은 저게 뭐냐면 원양어선 수입 비율이에요. 그래서 2000년 초에는 80%, 85% 이렇게 이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수입산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없었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 홍어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홍어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나와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시면 이게 국내산이고 이게 원양어선이에요. 이거 원양어선보다는 국내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전남하고 인천이 가장 많이 잡히는 그다음에 충남 이렇게 해가 이제 많이 잡히는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홍어는 뭐 칠레산 홍어도 있고 더 싼 거는 일본 저기 미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어요. 근데 약간씩 좀 이게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금방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통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홍어 이러면 우리가 뭐 삭힌 홍어라고 생각하기 이게 일반적 전라도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원래 그게 맞지 않습니다. 원래 흑산도도 홍어를 잡아서 그냥 싱싱하게 먹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삭혀서 먹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삭혀서 먹던 홍어는 목포에서 영산강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설에는 흑산도에서 홍어를 싣고 영산강에 내렸더니 다 이게 부패가 돼서 이게 삭혀져 가지고 버리려다가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 뭐 동물이 먹는 거 보고 맛있었던 먹었다. 이래서 삭힌 홍어를 먹었다고 한 이렇게 뭐 일설은 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라도라고 해서 다 삭힌 홍어를 다 완전 삭힌 홍어를 먹는 건 아니에요. 주로 목포 영산강 일부에서만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흑산도는 대청도와 같이 그냥 그 날걸로 싱싱한 걸로 먹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나주, 광주, 영암 이런 데가 이제 좀 많이 삭힌 홍어 이런 것을 먹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르지만 여수나 그 다음에 전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 홍어를 많이 먹지는 않아요. 이게 이거 말고 좀 다른 것들을 먹고 이렇게 가오리를 먹는다거나 가오리를 쪄 먹는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라도도 약간씩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홍어가 전국적 음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마치 정권을 상징하는 어류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의 홍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부산에 3월 달에 먹는 도다리 있죠?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뭐 이거,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의 뭐 과메기 이게 이제 정권하고 이렇게 어류하고 이제 마사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90년대 말부터는 홍어가 없어지면서 불구하고 홍어가 굉장히 귀하고
그다음에 접대 음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게 전국적 음식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홍어가 잔치 때 이제 이걸 왜 빼먹지 못 이제 필수적으로 올라가냐 이러면 이 홍어를 통해서 집단 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우리의 그 조상 이들과 이렇게 공유된 과거를 기억하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종의 이게 이제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이런 음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먹으면서 우리는 같은 그 패밀리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먹음으로 해서 같은 동지적 애를 느끼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홍어가 전국 음식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게 이제 마치 다 삭힌 홍어를 먹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자재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그러면 홍어 이름은 흑산도인데 그 무슨 대청도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홍어 하면 전라도인데 이게 왜 이런 얘기 하시냐 이러는데 이 식자재도 지구와 그다음에 그 전 세계 세계화에 따라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형성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지하고 가공지하고 소비지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전에는 이게 생산하고 가공하고 소비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소비됐던 건데 이게 지구화가 되고 그다음에 워낙 범지구적으로 이제 하고 물류가 발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제 발달하고 IT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달하고 세계화 형태가 되니까 생산하고 그다음에 소비지가 분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대청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되게 많이 나지만 거기는 그렇게 별로 최고의 음식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서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냥 바닷가에 그냥 쭉 널어놨다가 그다음에 자갈로 덮어놓고 가마니로 덮어놨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말르면 다시 이제 닦아가지고 전라도 가서 이제 쌀로 바꿔 좁쌀로 바꿔 음식물로 바꿔오는 정도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잘 먹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구화 전 세계 지구화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자재가 이제 만들어지고 가공을 통해서 소비자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고 타 지역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이제 소개되는 경우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어 이러면 전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홍어 하면 흑산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흑산도도 홍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거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도 이게 통계력으로 보면 우리나라 홍어의 20% 25% 정도가 대청도에서 나와요. 이게 그리고 흑산도는 그보다 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흑산 저기 대청도에 나온 홍어는 어떻게 하냐? 그 흑산 그 전에는 이렇게 수협에서 이제 그걸 이제 사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옛날부터 아예 흑산도에 계신 배들이 여길 저기 와서 대청도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다 사가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엔 어떻게 해요? 택배를 다 붙여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택배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 사진은 안 나왔는데 거기 택배에 쭉 나온 사진이 있어요. 언제 한번 놀러 갔더니 홍어를 엄청 잡았어요. 그날 작년에 홍어가 무지하게 많이 잡혔는데 그래서 홍어값이 쌌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를 전부 택배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배에다 실으려고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홍어예요. 그때 뭐 전남 나주시 전남 뭐 어디 전남 영산강 전남 흑산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 보여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사진은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분리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제 이런 거고 여기 윤영숙 분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한 자료 중에 이제 있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이게 음식과 식자재가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 맥도날드 하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그 고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미국에서 저기 생산되는 건 아니에요. 남미나 그 멕시코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지는 주로 미국 또 다른 나라도 쭉 있는 거죠. 그러나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는 주로 미국을 상징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도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분리되는 이렇게 되는 이런 사례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바로 이 홍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청도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옛날부터 꽤 유명했다. 그리고 대청도에 계신 분들이 75년도 80년도에 흑산도에 가서 건조낚 방식으로 빈 낚시를 쭉 깔아놓은 방식으로
그 흑산도에 전해져서 그 흑산도에서 일대 혁신이 나고 가장 큰 혁신이 나고 그래서 80년대부터 흑산도에서 그 홍어가 가장 많이 잡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 되겠고 현재도 대청도는 굉장히 흑산도보다 더 많은 홍어가 잡히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어를 현재 대청도에서 한 다섯 가구 정도가 지금 잡고 계신 배가 다섯 개인데 이분들만 잡으시는데 이거를 가공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대청도에 만들어서 이걸 뭐 관광공사가 판다거나 호텔에 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홍어는 상당히 젊은층에서도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으로 지금 돼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전국적 음식으로 만들어준 이제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덜 삭힌 홍어, 그러니까 수도권에 약간 덜 삭힌 홍어, 거기다가 김치하고 다른 걸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판매가 되면, 대청도에 있는 것 판매가 되면, 그거를 그냥 바로 그 흑산도나 그 전라도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이윤도 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적 효과가 좀 있겠죠. 그래서 좀 인천에나 옹진군, 인천의 당국자 되신 분들은 제가 몇 번도 건의해 드리고 그랬는데 또 이제 옹진군에서 이거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판매 가능성이 꽤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홍어에 그 대청도의 홍어에 홍어 바로 이렇게 가공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수도권에 판매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인천관광공사가 판매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산업을 좀 크게 키우면 이게 자원이 되고 인천의 큰 자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삭힌 홍어 전라도 이렇게 하고 안 삭힌 홍어 대청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저희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과정 하는 친구 보고 이 홍어를 가지고 대청도산 그다음에 대청도가 또 미역하고 다시마가 되게 많은데 다시마가 3년산이에요. 그래서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파는 이런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한번 해보라고 이제 제가 자료를 주고 뭐 전해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좀 홍어가 많이 좀 팔리고 또 좋은 산업으로 부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청도 홍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계속 이어서 대청도 다음 시간에 대청도의 뭐 동백나무나 또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소청도의 그 최초 생명이 탄생한 이런 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두 번 한 내지 세 번 정도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